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신나 보이죠? 아, 안성호 인사 한번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 오늘의 주인장이 네, 인생식당 네, 대표님이신데. 네. 인생식당. 저는 저기, 꼬다놈 보리차드 같은 사람이죠. 보리짜루요? 네. 꼬다놈 보리짜루. 네, 금요일에 그 시간, 인생식당의 라이브, 인생입니다. 주인, 전 관악의 존다세 관종이고요. 제가 왜 신났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 와. 우리 하남의 민병선, 우리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 민병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임 소장님, 그 다음에, 안 소장님. 네, 바꿀 뻔했어요. 여자 앉은 거예요, 불리긴 합니다만. 남자 임 소장님. 안 소장님, 이 후보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네. 또 이렇게 그냥 저희 홈그라운드 온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앉은 걸 이 사무소에 네. 뭐 워낙 여러 번 왔어요. 예전에 몇 번 오셨었는데, 네. 나가 두 분이 또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같이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하남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서 네. 임생수랑 제가 풋살도 자주 하러 맞아요, 갔었고요. 맞아요. 김영춘 감정평가사님도 따로 만나러도 갔었고.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까운 분이셨는데. 임생수님은 지난 목요일 날 뉴스 공장. 네.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네. 그냥 공장장님 엄청 좋아하시대요. 앞으로 계속 출연시킬 것 같던데요. 공장장님이 이제 앉은 걸 대신 임생을 해야 된다. 관종을 막 이야기하면서 데이트 쳤던데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악의 종달새. 네. 관악의 종다리. 네. 난리 났던데. 종다리는 아니고 다리를 다쳤는데 네, 관악의 종달새 관종을 얘기했더니 네. 김어준 총수가 막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가 이제 관종 임생이거든요. 우리 민병선 네. 후보님은 네. 하남의 민병선. 네. 호가 하남사랑. 하사 민병선. 하사. 하사. 하사 민병선. 하남사랑 민병선. 민병선. 아. 뭐 상사?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사 민병선. 아니, 상사로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하남하고 관련 있어야 되니까. 제가 재밌는 거 고민해서 한번 지어드릴게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남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민병선이고요. 아, 여기 지금 안진걸 TV, 임세윤 TV, 인사이트 TV 이 메이저 방송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너무나 흐뭇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거를 약간 이쪽으로 하지만 네. 민병선 후보님 그렇지. 보여요. 하나만 더 나오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 안진걸 TV 10만 구독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병선 TV도 만드셨던데요. 지금 벌써 1,000명을 돌파했던데요. 예, 이게 1,000명 돌파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저기 저 십시일반으로 많은 데서 도와주셔가지고 예, 1,000명 돌파했고요. 예, 오늘 안진걸 TV, 임세훈 TV, 인사이트 TV 이렇게 그 세 개 거대 방송국에 나왔으니까 거대. 네. 그리고 여기서 예, 2,000명 채우고 가라라고 네. 저희 참모들이 네.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 네, 여러분. 오. 여러분 진짜 정말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이건 세금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가셔서 민병선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하남의 지인 있으신 분들은 꼭 지인도 연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숙제. 구독자가 1,010명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1,100명까지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빨리 저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는 동안 네. 다 민병선 TV 가시고 민병선 TV를 치면 되죠. 민병선 일 하남. 민병선 TV로 쳐도 연결은 되던데요? 예, 연결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병선 일을 치거나 예. 민병선 TV를 쳐도 제가 찾긴 찾았는데 네. 민병선 일을 치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네. 예, 빨리 들어가셔서 다들 민병선 TV 구독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거기 계셔도 되고 그다음 안진걸 임생식당 TV 온 다음에 네.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네. 오, 김세진 TV님도 오셨네요. 김세진 TV님 민병선 TV 구독하셨나요? 임생식당 TV 구독하셨나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예. 워밍업 시간입니다. 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제가 오늘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김건희 씨 흉내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오늘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아, 민병선 기자님을 위해서 김건희 씨 패러디까지 하겠대요. 네. 오늘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 임 소장님 뭐 이번 주에 대형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막 인지도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아유, 더 아닙니다. 원래 유명하지만 박시영 TV. 아닙니다. 수요일은 박시영 TV, 목요일 날 뉴스 공장. 네. 일주일에 그렇게 두 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안진걸 TV. 이렇게 저도 이제 다음 메이저 3를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본인 자랑하시려고 하신 거죠? 아, 저는 아마추어고 뉴스 공장과 박시영 TV 가시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예. 그 이야기 잠깐 하세요. 더 들어오신 동안에. 아니, 뭐 사실 저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셨어요? 면접? 아, 맞아 맞아. 면접도 보셨죠? 저희가 지역구가 이게 그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네. 아마 저희는 후순위로 좀 미뤄질 거예요. 아, 날짜는 아직 안 잡히셨어요? 네네. 아. 하남시가 지금 단일 지역구인데 두 개 지역구로 나뉘어요. 분화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오케이. 기다리고 그럼 면접 본 이야기 먼저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아, 예. 네. 저는 어제 면접 봤고요. 5시에 면접을 봤는데 정말 딱 그 앞에 시계가 딱 붙여서 저는 9분 동안 봤거든요. 근데 후보가 3명이었어요. 후보가 3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한 명이 이거를 시간을 오버타임 하면 다른 분들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민폐예요. 딱 그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단 한 번에 경고도 없이 딱 시간 안에 모든 대답을 끝냈습니다. 오, 누군가는 경고를 받으시긴 했는데. 아, 네, 우린 전혀 네거티브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민기자님은 나중에 네. 한다는 것이고. 네, 나중에 네. 하실 거고.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준비할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더 네. 좋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저 면접 선배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지금 임센티비에서 토마토님, 부산갈매님 다 민병선 구독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희 선생님께서 임세훈 소장님 며칠 전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잘 봤어요. 겸공이라 하잖아요. 네. 진짜 많이들 지금 들어와 계세요. AHSPW93께서 30년 하남시민이다. 출퇴근하면 보면 국진만 명함 돌리고 있다.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네. 응원해 주신대. 그러니까 명함 더 돌리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금도둑 자브라님께서 여자 앉은 걸 줄여서 여걸 임세은이라는데요. 근데 뉴스 공장에서 보니까 여자 남자 임세은이 앉은 거리라고 누가 댓글도 달던데 이제 약간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여자 앉은 걸 임세은인데 요즘은 남자 임세은 앉은 걸로 그냥 예, 저분이 워낙 잘 나가시다 보니까 엎어치나 매치. 예, 엎어치나 매치. 우리 민명선 대변인님이 네. 그 저랑 같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같이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청와대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저는 대선 경선부터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되게 어색했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서. 근데 굉장히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네. 말도 걸어주시고 네. 점심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정말 마음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서 네. 민 기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예. 동아일보의 아주 그 동아일보가 좀 많은 문제가 나중에 생겼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동아일보에서 올곧은 기자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로도 픽업 스카우트에서 가셨고 네. 이재명 지사님 시절에 네. 그 다음에 후보 대변인 그 다음에 좀 이따 주제인 대장동 사건의 최고 전문가로 이재명이 오히려 잘한 사건인데 네. 완전히 무고를 당해서 마치 역제로 된 것처럼 대선전에 몰려가지고 이게 대선 결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제 책도 쓰시고 네. 그걸 주장하셔서 굉장한 지지와 설득력을 갖고 계시는데 지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직 모르는 분도 있으시니까 예. 민병선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소개를 간단히 좀 소개시켜드리면 그러니까 2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아, 21년 기자는 한국일보에서 시작을 아, 해서 또 한국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로 거쳐서 2019년 11월 4일에 네. 경기도 공무원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 당시 이재명 지사님 네,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근데 그 픽업을 당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갔다는 거. 그러니까 네, 공모를 저희의 마음은 스카우트 하고 싶었는데. 아, 네. 항상 예.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로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에 우리 그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심에서 네.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사실 지사직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 하여튼 저를 다 뜯어 말렸어요. 야 거기 왜 가냐 이재명 조금 있으면 날라갈 건데 네가 못하러 다른 캠프 차를 가고 싶으면 다른 캠프 가라. 그런데 아 제가 이 이재명 열성 지지자인데 네.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제 어떤 이 스스로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멋지다 역시.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님한테 갔고 다행히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나오는 바람에 공무원에서 안 잘리고 살아남아서 대선 경선 치르고 네. 대선 치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반가운 우리 임세훈 후보님도 거기서 네. 만나고 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님 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또 당대표이식도 하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지만 우리 우리 후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사실 되게 리스키한 거거든요. 네, 리스키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의리로 우리 또 가장 사실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 진짜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재명 대표의 동지다. 찐동지다. 박수 한번 보내야겠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시점하고 그 당시 배경까지는 몰랐네요. 저는 네, 네. 그냥 워낙 그 동아일보에서 뜻 있는 기자고 또 동아일보는 상당히 이제 너무 극단 또는 보수화됐지만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살아있는 기자가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도저히 동아일보는 아니다. 근데 이재명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스스로 뭐 그 경기도를 찾아왔다 뭐 제가 이런 내용 들었는데 네, 네. 공채까지 몰랐는데 특히 공채 과정이 가장 위험할 때 네. 대법에서 사실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5%도 거의, 안 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고 간 거잖아요. 나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당시에 이제 부장 판사로 있는 친구였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동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그래도 좀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야, 이거 대법에서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랬더니 해보나 말하지. 그걸 왜 가? 그냥 아. 그냥 그 저 월급 받고 다니고 그게 제일 편안한 삶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고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네. 다시 불과 며칠 후에 다시 만났더니 그래 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잘 해봐라 라고 해서 네, 좋았습니다. 아 네. 너무 와. 진짜 의리 있는 분입니다. 그러게요. 그 지금 사실 선거가 되니까 뭐 좀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우리 민병선 후보님은 워낙 이재명 후보의 찐 동지이니까 뭐 다 눈에 보이실 텐데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대표 되게 안 좋아하고 심지어 싫어했던 그런 분들이 느닷없이 친명 파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호소인이 돼 있어요. 대표님이 워낙 이렇게 친명 호소니까 저는 재밌네요. 말하고 있어 친명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분들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대표님을 그렇게 어려울 때 돕거나 좋아했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가결 사건이나 이때도 외면했던 분들이 느닷없이 이제 선고되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 막 이만큼 같이 찍은 사진만 내가 친명이고 뭐 걱정이 네. 되니까 되게 보시는 거 네. 보면은 진짜 찐명으로서 약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우리가 찐명 감별하고 찐명 친명 뭐 친명 호소인 범치명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보기에 그게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자기들만의 싸움으로 정치가 변질됐다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임세훈 장관의 취지는 뭐냐면 평소에 진보나 개혁이나 네.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어려울 때는 진보나 개혁도 별로 외치지도 않고 외로울 때는 또 어렵거나 이럴 때 외면했거나 네. 맞습니다. 그 방조했거나 말입니다. 무심했거나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별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선거 닥치니까 마치 다 그런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네. 자 아니 임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 그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하시면 좋죠 뭐. 네. 네. 그 찐 동지로서 아, 네. 호소인들 아, 보면 어떠시냐. 네, 워낙 대인배셔가지고 또. 아니 저는 좋으셔서. 그게 사실 좋아요. 모두가 지금 후보 중에 민주당에 나온 후보 중에 친명이 아닌 분이 없잖아요. 야. 사실 이게 언제 이렇게 또 누려봐요. 다 친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뭐. 아, 역시. 역시 대인배. 계속 그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떨어지고 뭐 이러셔도. 그 저기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친명이었다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실제 우리 안진걸 TV에 임세윤 식당 TV는 임세윤 소장님 읽어주세요. 네네네. 자 뭐냐 임세윤 아니 안진걸 TV도 있겠습니다. 여자 임세윤 아니 남자 임세윤이 먼저 네, 안진걸 TV. 여자 임세윤 여자입니다. 정선수 TV님 네. 정선수 TV님 저도 방금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가서요 구독자 만 명 넘으시네요. 네. 이재명 오를 때 그 곁을 지킨 의리남 민병선 네. 김지우 선생님께 꼭 한남 진한테 박가래 하겠습니다. 아. 윤금순 선생님께서도 민병선 후보님 의리남 경진선님께서도 민병선 국회로 가자 화이팅 아. 10월의 멋진 날님께서도 새술은 새부대 담자 배두기님께서 야권 200석
이준범님께서도 민병선님 이동영 TV 이제 출연하시면 이제 올라가 참가하세요. 예,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새날이라든지 몇 군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새날하고 네. 이동영 TV 하고 한 번씩은 출연했어요. 아, 역시 아. 그분들이 MNR가 없지. 왜냐하면 네. 대장동 사건 책을 내셨으니까. 그렇죠. 마침 나왔으니까 이거 책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임세은 소장님하고 안진걸하고 아까 박영선 시사평론가님하고 텅디 PD님한테 내고를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이재명 여러분 세 권 가져왔어요. 세 분만 계신 줄 알고. 아, 세 권. 세 권. 저는 곧 받기로 했으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이 책에 사실 이재명 대표 얼굴을 넣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은데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민병선 후보니까 당사자, 많은 거예요. 당사자 받아야 되잖아요. 책에는 그렇죠? 아, 그럼요. 여기 네. 써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강력 추천. 보통 그냥 추천이거든요. 와. 사실 제 책도 추천하셨는데 저는 그냥 추천이라고 네. 잠깐만 잠깐만 비교 보겠습니다. 네. 자,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책에도 부끄럽게. 이재명 대표님 추천사도 있고 안진걸 추천사도 있는데 진짜 그냥 추천인가요? 저는 그냥 추천입니다. 아, 일독을 권합니다네. 네. 더 나아내려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임세은 소장님의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임세은 식당으로 네. 오세요. 근데 여기는 강력 추천. 강력 추천. 아, 애정의 차이가 추천. 느껴지는데요. 아, 좀 여기는 강추고 여기는 네. 일반적으로 추천은 일추. 아.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추천한다? 근데 강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이 네. 책에 추천사 많이 안 써주신대요. 예. 원래도. 그렇죠. 예, 그 써주신 것만도 대단한. 예. 근데 강력 추천. 우리 임세윤 후보님한테 드릴 그 애정을 우리 당 대표님은 아직 좀 아껴두셨어. 아, 조금 이따 드리실래요? 근데 네. 저번에 임세윤 소장하고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네. 둘이 방송을 했거든요. 아, 행사를 그렇죠. 했는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네. 임세윤 식당 TV가 무슨 뜻이죠, 대표님? 그 약간 네. 코믹한 표정을 지면서 네. 뭐. 식빵인가요? 저한테 식빵? 이래가지고 어 대표님 왜 욕하세요? 이랬더니 김연경 양 배구 선수가 이런 식빵 같은 그렇죠. 하니까 네, 대표님 식빵이라고 욕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웃으신 너무 토탕하게 웃으면서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씩씩하고 당당히 식당이라 했는데 오늘 민병선 기자님 저희한테 책 선물 주셔서 저희도 출연료로 그 얘기 네. 임세은 소장님의 네.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 이거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다음에 저, 우리 예. 또 우리의 동지 남태우 배우님의 당신 보고 싶은 연애가 없다 이렇게 책 두 권을 네. 준비했습니다. 자, 아, 이거 제 책은 출연료요? 옛날에 제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받았죠. 출연료예요. 출연료. 출연료예요? 그다음에 좀 이따 저녁 지역 경제를 아. 살리는 데 동참시킨 다음에 저녁을 네. 제공합니다. 아, 현금이 제일 좋은데? 아, 사실 후보들은 현금이 자,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 현금은 저희 방송 후에 또 준비를 해놨죠. 아, 저희가 책값은 내야죠. 아, 예. 예. 책 받고 현금도 아, 받고 당연히 책값 출연료 더하기 책값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제가 잘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저 아, 이거 꼭 읽어드려야 돼요. 이재명 대표님 추천 이 내용이 그래요. 진짜 예.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예. 이 책은 저자 민병선의 기록이자 지난 대선을 파헤친 역사의 기록이다. 아, 좋습니다. 사회의 공기로서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지 살피는 것은 시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지난 대선 과정과 언론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 오. 책이 우리 언론과 민주주의의 진일보의 한 획을 긋는 생생한 기록이 되기를 기대한다. 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김 소장님 그 댓글 읽어주시기 전에요. 네. 민병선 TV 민병선 1만 치면 연결되는데 네. 아까 1,010명이었잖아요. 네. 현재 1,040명을 돌파했어요. 와, 멋있네 주시오. 오늘 이런 거면 1,100명은 넘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남에서 임세현 소장님처럼 라이브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식당을 돌면서 아. 식당 홍보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 동네 라이브. 경제 살리기도 하고 예. TV 동보도 하고. 네 네. 근데 반응이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꼭 그 배우겠습니다. 제가 다른 네. 분들은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민병선 대변인께는 네네. 제가 적극 알겠습니다. 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일 TV, 임센 식당 TV, 인사이트 TV 그다음에 인사이트 TV의 자매 TV인 뉴스맥 TV까지 무려 4개의 TV가 네.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김 예. 정선수 TV님, 정선수 TV님, 박예슬 톡톡 TV님도 들어오셨고요. 또 우리 TV. 저희가 네, 좋아하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세진 TV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이분들도 민병승 기자님 온다고 하니까 네. 민병승 기자님, 임성정 응원하러 오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저는 이런 크고 작은 유튜브들과 연계를 계속해서 예. 동반 위인인 그다음에 이른바 조선일보를 무너뜨리는 그런 네. 좋은 생 꿈꾸는데 임세식당 TV도 댓글이 좋은 댓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댓글 읽으려고 하는데 소장이 말을 안 끊어가지고 네, 제 기회를 죄송합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채님이 예. 혜린채님이 저렇게 올곧은 민병선 예비후보님 정말 하남시에서 힘내주시고 꼭 국회로 입성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배재현님 민병선 구독 완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민병선 의원님, 그렇죠? 예비 의원님이시죠? 네.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 벌써 당선됐나요? 예비 의원님이랑 계속 말씀하시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네. 김강우 선생님께서 구독 완료했습니다. 인사이트TV 아이쿠 늦었습니다. 인사이트TV님 괜찮습니다. 빨리 민병선 온 TV부터 구독하고 인증샷 올려주세요. 저 우리 그 민병선 네. 후보님이 하남으로 이제 가서 네. 활동하고 계신데 뭐 하남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지 또. 개인적으로 네. 연고로 따지면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하남이고요. 아. 어렸을 때 외갓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외갓집은 진짜 정겹잖아요. 하남에 어렸을 때 간 기억이 뭐냐면 하남은 고염이 있는 동네라는 추억이 있어요. 고염 아세요? 고염이 뭐예요? 고염이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오렌지가 작은 게 낑깡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감이 작은 게 고염이에요. 아, 아 작은 감. 작은 감. 조그만 고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 하남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겨울밤에 거기가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네, 심지어 네, 전기도 네. 안 들어오는 초등학교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갔는데 고염을 겨울밤에 주셔서 하남은 고염을 먹던 동네 어렸을 때 그 진한 추억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저도 정말 애갓집은 지금 생각해도 항상 정겹거든요. 그렇죠. 외할머니, 외삼촌 그다음에 뭐랄까 그때만 해도 초가집도 보였고 그렇죠. 좀 낮은 귀화집 네. 그다음에 할머니가 정말 막 별사탕도 주시고 막 100원짜리 용돈을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하남이니까 외가시고 네. 그 다음에 사신 것도 그 부근 아닙니까? 원래 강동 제가 송파남권에서 제가 사셨던 거 예, 기억나는데 광진구에 좀 오래 살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주를 해서 예 지금 하남에 살고 있고요. 네. 제가 하남에 또 그 연 그 가깝게 느끼는 게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했잖아요. 예. 경기도 아, 그렇죠, 공무원도 그렇죠. 하고 또 김동연 현 지사. 선거도 했으니까 경기도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예. 하남이랑 또 경기도랑 뗄래 뗄 수 없는 그 관계네요. 네. 왜냐하면 동아일보 오랫동안 기자가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로 가면서부터 이제 경기도랑 네. 하남이랑 인연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하남은 우리 최정윤 의원님이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투쟁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어쨌든 열심히 하셨죠. 용감하게 또는 애석한 면도 있고 또 용기도 있는 면도 있고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비통해하시던데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남이 그리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확실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윤 의원 지역구는 뭐 전략공천이 될 것이고요. 있고 네. 한쪽은 이제 경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민병석 기자님은 경선 후보든 전략공 다 이렇게 고려이 되던데요. 뭐 네. 왜냐면 어떤 정말 결정이라도? 기자로서도 훌륭한 네. 사람이었고 정말 이제 흔히 생각하는 조중동 기자님이 제 발로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처럼 막 악마화되고 마녀사회로 고통받는 분 네. 편을 확실히 쓰는 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거든요.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기억을 예, 예. 하나 또 떠올랐는데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11월 4일 날 갔잖아요. 11월 4일 날 네.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처음 이제 차담을 하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11월 4일이 지나서 그 해에 그 다음 해 2020년 1월 네. 갤럽 조사였던 것 같아요. 갤럽 조사를 딱 했더니 그 전에 이재명 지사의 대권 지지율이 6에서 8% 사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갤럽에서 1월 달 조사를 딱 했더니 불과 몇 달 만에 3%가 된 거예요. 안철수가 딱 들어왔어. 절반을 가져가더라고요. 3%면 완전 분소 후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름 막 그 촛불 이 혁명 때는 막 십몇 퍼센트까지 그렇죠, 그렇죠, 찍었던 네. 후보가 그 형님 논란, 형님 그러니까. 논란 뭐 이런 온갖 네. 게 더 칠해지면서 3%까지 내려간 거예요. 야, 그때의 어떤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약간 절망감?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야 낭패감, 위기의식, 위기의식 절망감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재명의 진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2019년만 어려운 시절은 다 그러니까 지사직이 날아가게 생긴 위기의 상황 역시 그것도 사실 부당한 기소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예상치 못한 정치한 경우로 지지율이 급락하면 막 다 도망가잖아요. 떠나가고 근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네. 이재명 후보 대변인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 캠프도 갔다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네. 정말 다 지는 선거인데 어쨌든 이재명의 저력과 김동연의 개인기가 합쳐서 우리가 대역전했잖아요. 막판에. 그렇죠. 새벽 5시 반에 뒤집은 네. 야, 그 선거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보단을 총괄하는 공보단 이제 부단장을 했는데 네.
아, 그날의 이 짜릿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민 기자님께서 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본인 삶이라든지 네. 뭐 기자 시절이란 편하게 더 했으면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이 대장동 이슈 브리핑 네. 네. 좀 듣고 해주세요. 싶어요.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진짜 네. 제가 나중에 짤로라도 올릴 수 있게 얼마나 네. 억울한 건지 사실 저도 네. 뭐 스픽스라든지 여기저기서 토론을 해서 그 있잖아요 막 극우 농객들하고 막 싸웠죠. 그냥 서정욱 변호사 네. 이런 사람하고 억지 엄청 부립니다. 뭐 대장동 사건 무슨 뭐 당군이래 최대 사기라는가 한동훈이랑 막 아, 조목조목 알고나 얘기하는 뭐, 알고나 하냐? 어? 법원에서도 5,503억을 공인환수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기부채납까지 하면 1조를 넘게 공익환수했는데 감정평가사 민병성 기자님이 좋아하고 민병성 기자님 하남시에서 도와주고 임센 소장과 쟤랑 함께 민생을 만든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대선 전에 그렇죠. 감정평가사를 400명으로 막아줘요. 여러분 그건 당군 일에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직업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집단적 시국선언이 오. 이재명을 지지한 다음에 오. 대장동 사건을 우리가 전문가로 설명드리겠다. 그동안은 민간이 몰빵해서 가져간 건데 이재명이 최대한 환수한 거다. 이건 당군 일에 최대의 공익환수 사건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정평가사님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설명 좀 더 그 연장 해주시면 되는데 네. 혹시 개인이 네.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 거 뭐 네. 내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네. 내가 어떤 놈이다 어떤 네. 깡다고 있다 뭐 아니면 기자 시절에 뭐 특정 있었다거나 뭐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네. 책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 제가 기자 시절에 사실은 그 동아일보에 있다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로 그런 기자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문화부, 체육부 이런 데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비정치적이고 비사회적인 곳에 민감하지 않은데 근데 제가 문화부 기자로 오래 했는데 문화부 기자는 좀 그 리버럴하게 쓸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영화 기사 아니면 뭐 어떤 기사 뭐 문화재 기사 이런 거 쓰면 나름 진보적인 시각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 시절에 생각나는 기사가 그게 있었어요. 구름빵이라는 어린이들이 맞아요, 좋아하는 맞아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구름빵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 작가가 당했냐면 그 받은 돈이 원래는 그 인세라든지 부가 판권까지 해가지고 수십억 받아야 되는데 받은 돈이 1,8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박근혜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가가지고 이 창조경제 그때 네네. 당시에 인기가 구호였던 창조경제의 모범이 구름빵이다. 아니 무슨 착취가 창조경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근데 동아일보가 그걸 일면에 써준 거예요. 네. 일면에 써줬는데 창조경제의 모범이 아니라 이거 착취경제의 모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절계약, 제조권을 네. 인정하지 않는 신인한테 부당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런 수익을 걷지 못한 구름빵 사태에 대해서 썼던 기억들. 그래서 그 기사들 참 좋아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문화 분야에 있어서 제가 쓸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그런 기사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자랑했습니다. 아,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때 그래서 그게 네. 이슈가 돼서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 구름왕 작가님이 굉장히 고통 소송까지 가셨어요. 네. 소송까지 가시고 문체부에서 어떤 그 이제 표준 계약서도 만들고 하는 신용을 했죠. 네. 박근혜가 바로 시정 조치하라라고 자기가 입으로 뱉었던 거니까 박근혜가 지시를 해서 시정 조치.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못 이기셨어요 이 작가님이. 백희나 작가님. 근데 백희나 작가님이 면전 전에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셨죠. 아동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네. 린드베르상? 맞아요. 그 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유명한 작가님.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그 네. 유명한 야. 상까지 받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 작가예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착취당하는 진짜 너무한다. 이 진짜 구조가 네.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쁜 방식의 창조를 했네요. 그렇죠. 네, 창조경제. 네. 그래서 그게 네. 우리 민주당이 을지로 인해나 가불 문제 해결 분야의 문화 불공정도 있어요. 네. 이번에 인재영입 10호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로 그런 일을 해오셨는데 네. 앞으로 민병선 기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그 분야에서 정말 네. 여전히 문화 예술계가 정말 엄청난 갑질과 네. 불공정이가 흥행하거든요. 여전히. 맞습니다. 꼭 뿌리 뽑아주시면 좋겠고 네. 국회 가셔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네요. 그동안 제가 알던 거에서. 저는 근데 이제 그 문화 분야 기자를 오래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가서 무슨 상임위를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사실 기재위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 국가 예산을 어떻게 서민들한테 써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을 하면서 예. 그 아, 국가, 대단했죠, 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맞아요. 국가를 국민들의 삶을 살리는지 직접 목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물으면 나는 기재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권을 예산권은 그게 그때 당 다음에는 청와대가 될지 용화대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용산에서 나와야죠. 용산에서 나와야죠. 천공이 품안에서 나와야죠. 나오게 되면 저는 선출 권력이 예산의 기획 편성을 맞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시죠. 예, 역시.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이 책 이야기 이재명 애로운 전쟁. 아, 저 그리고... 아니 하나 궁금한 게 아, 그래요. 그 두 분이서 리드를 하십시오. 이재명 네. 대표와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재미난 거 에피소드요? 있으실까요? 그런 거 우리가 또 시청자들이 아, 좋아합니다. 그죠? 네, 네. 이재명 대표님이 개그 본능이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재밌나요, 근데? 그게 설렁할 때도 많은데 가끔 웃길 때 있고 가끔은 웃길 때 있고 기관 쪽이 이제 장애 있으셔서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들으시죠. 듣는 걸 우리 안진걸 TV에서 강의원 더민혁 신 사무총장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임세훈 소장한테 네. 기가 한쪽이 안 좋았고 더 쫑긋 들으신다. 네. 나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정말. 맨날 시계 보시고. 딱 시계를 자주 보는데 그 이유는 빨리 와서 사람들의 시간을 빨리 오기 위해서 기다리 그 낭비하지 않게 하고 늦게 가면 기다려갖고 또 낭비하게 되지 않게 해서 진짜 딱 영영시 거의 맞춰 만나는 거였는데 네. 그건 지금 안진걸TV 쇼츠 중에 네. 70만이 뭐 넘게 봤어요. 80만 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그 본능 있으신데 개그 본능 오늘 또 이것도 하나 쇼츠 만들 수도 있겠다. 아, 개그 본능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유튜브 당시에 같이 왔어요. 네, 유튜브도 네, 같이 네.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 다 끝나고 그때 보도 특보였으니까 네. 언론들이 인터뷰하면 배석하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잘하죠. 한번 시작하시면 2시간씩 원래 50분 예정인데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안진걸인가요? 아예예 예, 예. 아, 제가 이재명 대표 동급이 됐나요?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말 말씀으로 저는 예.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네.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핸드폰 보고 장난치고 있고 네. 뭐 이러고 있고 두 시간 딱 끝나니까 삼각대 철거하고 카메라 철거해야 네.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 짐이 무거우니까 들어드리려고 네. 딱 들이러드렸는데 제 손목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가져가게 해? 놔두면 우리 재산인데. 아~ 이런 식의 개그를 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세요. 우리 재산이야 그거.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개그를 하는 거야. 군복국의 그렇지 그 삼각대 재산으로 삼각대 재산 하나 남겨 먹으신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개그를 하세요. 그러면서 경기도 예산도 절감시키려고. 야. 본인이 근데 먼저 웃어. 깔깔깔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거 못 가져가게 해요. 뭐 근데 그거 안 웃긴데 막 억지로 웃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개그하실 때? 안 웃긴데 웃었어요. 그래. 웃어드렸어. 본인은 되게 아, 너무 재밌는데 이러셨는데 그렇지. 본인이 너무 뻘쭘할까봐. 뻘쭘할까봐. 아, 역시 배려심 짱이다. 아, 예. 하하하. 아, 예. 하하하. 막 이러셨겠군요. 좋습니다. 네. 아, 좀 대표님이 그 개그할 때 굉장히 그 순수한 네. 아이의 얼굴. 아. 본인이 굉장히 재밌으신 줄 네. 알고. 그죠? 약간 개구쟁이 같이 볼 때가 있어요. 네. 그 표정이. 맞아요. 그 장난기가 네.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개구쟁이 같고 딱 봐도 이렇게 재밌고 네. 따뜻한 면이 많으신데 이 대장동 사건을 전후해서 악마 마녀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네. 길게는 나중에 우리 민병선님 또 한 번 모셔서 김용춘 평가사님이랑 우리가 대장동을 한 번 더 해도 좋으니까 네. 그래도 책의 내용과 함께 대장사건 예. 요약을 한번 그러시죠. 이재명이 얼마나 억울한가 예.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한번 들을게요. 한번. 아 제가 5분 네. 5분 10분 뭐 연달아 10분이 너무 길면 뭐 5분 정도로 요약해서 뭐 좋고요. 그럼 뭐 제가 네. 여기서 한번 갈까요? 하려면. 한번 갈까요? 빙의 가?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로 빙의해서 김건희 씨 빙의해서 한번 성대모사로 사람을 끌어오고 여러분 아. 여러분 빠이들 들어오세요 지금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다시는 못볼게입니다 무스백 TV 마지막 성대모사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하기 전에 뭐 네. 채널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그 네. 시간 동안에 좀 사람 뭐 네. 구독도 또 독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병선 1 TV 일하남 예 1 TV 벌써 천 50명으로 늘어났어요. 계속 쭉쭉 늘어나고 네. 있어요. 예. 1100명은 채워드리자고 여러분. 임생수 네. 선생님 성대모사 준비하는 동안에 네. 자 안진걸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임생땅 TV는 지금 다 같이 하남 민병선 온으로 들어가서 민병선 1을 치면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원상복귀 하셔야 되고 다시 나간 김에 임생땅 TV, 인사TV, 인사TV, 뉴스맥 TV도 구독 좋아요 서로 눌러주신 다음에 네. 자 이제 임생선의 성대모사가 곧 마지막 성대모사 김건희 씨의 탐욕과 무속 비리 비선세력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권력 남용에 대해서 임생선 형 시작해 주십시오. 요새 우리 안 보이시잖아요, 여사님.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같아요. 어디 계세요? 아휴, 내가 말이야. 지금 이제 죽겠어. 내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잖아. 내가 지금 그놈의 디올백 그거 받았다고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죽겠어. 근데 나 되게 억울하다. 나 그거 안 썼거든. 그거 안 썼어. 그거 안 썼는데 자꾸 내가 써. 내가 보관주의랑 계속 얘기하고 그거 이제 우리 국가 기록물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대통령실 온 거니까. 근데 자꾸 나보고 디올백 갖고 디올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실 디올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거 디올 아니야. 그리고 가짜야. 작아야. 작은데 받았다고 뭐라 그래. 아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밥도 못 먹어. 소화불량 걸렸잖아. 그래서 여당 의원이 얘기했지. 나 30kg 됐다고 몸무게. 그래서 여기서 죽겠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여튼 뭐 일단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안 줄 거야. 그 디올백 그 최재형 목사 내가 가만히 안 줄 거예요. 야 너무 우리 여사님 목소리 이렇게 오랜만에 듣다니. 네. 아. 형수님 마리 안토네트를 닮았다는 우리 김경률 PD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알아? 마리 안토네트 왕비로 격상돼서 기분 좋아하셨군요. 나 내 꿈이 왕비거든. 왕 아니 왕비고. 그리고 마리 안토네트 이쁘잖아. 그리고 귀족이잖아. 그냥 기분 좋았어. 그래서 한동훈 죽으려다 들을 살려주신 거군요. 아니 근데 그 케이크 좋아 그러잖아. 나랑 취향이 똑같더라고. 자 야. 여기까지 사실 제가 한동훈 성대모사 더 잘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 우리 민병선 기자님이 제가 주인공이라서 오늘 전격 제안을 하나 예. 네. 우리 진짜 임세훈 후보님 너무 똑같으시고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윤석열 모사를 진짜 잘하는 변호사가 한 분 있어요? 전홍규라고. 아, 전홍규 봤어요. 민병선 오셨죠? 팀에서도 봤죠? 매불쇼에서 예, 만난 예. 분이에요. 전홍규 변호사랑 우리 임세훈 후보님이랑 두 분이 얼굴에 가면 쓰고 하면 완전히 본인들이 하는 둘이 그지? 너무 부부, 재밌겠다. 부부의 대화. 예. 부부 싸움 한번 하는 그렇죠. 거죠. 부부 싸움. 야, 부부 싸움. 너무 재밌어요. 와. 루이 16 성렬과 마량드 안의 터니가 한번 디올백으로 한번 싸워야죠. 그렇죠. 루이 16 야 그밖에 안 먹. 너 그거 먹고 너 좋았냐? 뭐 더 받아야지. 야 넌 술이나 그만 먹어. 이러면서. 자 방금 또 윤석열인데 네. 제가 한동 목소리 흉내냈습니다. 자 이제 자, 굉장히 우리. 즐거운 시간. 많은 분들 오셨죠. 풍자와 해악은 우리 민중의 무기죠. 그렇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누구나 예. 우리가 권력을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시절 그래서 더 SNL 그때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풍자가 된다. 아 그거는 권리라고 막 이러면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네, 내놓고는 다 고소고발하고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놈들이 아주. 자 이제 민 기자님께서. 네. 네, 정말 대장동 이 책을 요약해 주셨고 네네. 대장동 사건을 그냥 브리핑해 주셨고 최근에도 와 정말 너무 억울하시겠더라고요. 네. 이낙연 캠프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슈를 키운 거 네. 세상에 이렇게 퍼뜨린 게 확인됐잖아요. 네,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했죠. 탐사 보도도 하셨었고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책이 여기 보이시.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인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제 민들레 사전 연재할 때 제목은 뭐냐면 대장동 잔혹 극의 전말이라고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거 하는 왜 잔혹 극이냐? 이재명이 범인이 아닌데 이재명을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장동 일당들이 범인인데 마치 그렇죠. 이재명한테 뭐가 있는 양 만든 거고 제 책은 특히 제가 이제 전공인 언론 쪽에 네. 초점을 맞춰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슈화를 시켜서 이재명을 낙선시켰는지의 과정을 낱낱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처음에 시작을 하죠. 네. 요만한 불씨를 처음에 탁 터뜨려서 이슈를 제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이거를 키우죠. 네. 우리 조국 장관님 그 사태가 났을 때 한 달 네. 동안 한 달 동안인가 아무튼 만 몇천 건이 났죠. 네. 만 오천 몇 건이 그거 언론 재단에서 기사의 양이 만 오천 몇 건이 났는데 제가 그래서 이 기사도 이재명의 대장동 당시 대선 때 터진 거로 기사를 세봤어요. 네. 통계를 뽑아보니까 똑같아요. 네. 조국 장관하고 거의 똑같이 거의 그냥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은 거거든요. 네. 제 책은 사실은 대장동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니고 네. 어떻게 언론이 대장동을 이슈화시켜서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검찰이 수사 할 수 있게 먹잇감을 만들어줬는지 그 과정을 파헤친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한국 언론의 대선 그 이 잔혹극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아, 네. 사실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선대위 대변인 하면서 네. TV조선이나 뭐 이러면 종편 채널 같은 것에 이제 나가잖아요. 패널로 네. 나가면 종일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 이재명, 대장동 그렇죠, 이재명 해서 정말 이게 정신이 없어서 방어를 하다 해서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희한한 거, 그러니까 팩트도 아닌 걸로도 자꾸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를 막 돈을 막 다 해먹은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계속 때리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은 야, 이재명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악질적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사태가 보면 조선일보가 2021년 9월 13일인가요? 첫 보도를 네, 해요. 네. 이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이 엄청 잘 나갔어요. 대선 네. 경선을 치르면서. 네, 네, 그렇죠. 거의 뭐 이낙연한테 상대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간조선인가가 네.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심지어 주간조선의 기사가 뭐냐면 이재명이 너무 높게 나오고 호감도도 너무 높으니까 이재명 대세론이다. 이거 선거가 마치 끝난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사실 대선 경선의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이재명이 뭔가 새로운 혁신을 우리 사회에 불러올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던 네,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능력 있고 지지를 받던 상황에서 대장동이 딱 터지고 한 달 내내 그다음에 대선 끝날 때까지 두드러 맞은 계속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갤럽이 다시 조사를 해요. 네. 이재명을 안 찍은 사람들한테 이재명을 안 찍은 이유 1, 2, 3, 4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첫 번째가 뭐 무슨 도덕성 부정, 두 번째 뭐 무슨 거짓말을 한다, 세 번째가 대장동을. 와.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네. 사실은 대장동 때문에 받았잖아요. 네. 계속 그 대장동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네. 프레임이 이게 씌워져 있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패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대장동인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도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진짜 깻잎처럼 저 깻잎만큼 줬잖아요. 0.72%로 예. 줬는데 저는 이게 대장동 얘기만 안 해줬으면요. 이런 결과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의혹을 제기한 저는 그 당사자들한테 정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피눈물.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야만적인 정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반성을 모릅니까 자기. 네. 근데 잘했다고 좀 막 자랑을 해요 인터뷰에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정말로. 이낙연 캠프에서 사실은 제가 정보를 분석해보니까 그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문제 제기했다가 네. 오히려 대법원에서 5,503억 공익환수한 게 네.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기소됐다가요. 첫 번째 기소됐잖아요. 박상도 건도 있고요. 경기도지사 네. 사건. 그 다음에 50클럽도 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하고 특수관계인들이고 그래서 꺼내면 안 되겠다 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꺼냈다. 이건 본전도 못 본다. 큰일 난다. 네. 우리한테 역풍 온다. 근데 누다없이 이낙연 캠프에서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제보하고 막 이슈를 악의적으로 키워가지고 마치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하는 우리 이명박 PD를 우리가 단죄하던 그 프레임으로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그렇죠. 치고 들어왔고 와, 진짜. 마치 다스 이명박 대장동 이재명 완전 다른 건데 그렇죠. 정반대인데 이명박 진짜 비리가 맞고 몇 조 원대를 이재명은 정말 몇 조 원을 대장동 세력이 아끼려고. 불법 부실 대출 윤석열 박영수 때부터 봐줘가지고 그때부터 살아났던 그 세력들이 몇 조를 더 먹을 수 있는 것을 다는 못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1조를 넘죠. 1조 1천억 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503억입니다. 그건 법에 의무 없는 기부채 납금을 제한 금액인데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죠. 그런데 갑자기 희대 당군 이래 최악의 부패 범처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을 첫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의 칼럼에 보면 네. 그 프레임이 나와요. 어. 제보자가 찾아와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제시를 하냐면 네. 이명박의 BBK 이퀄 이재명의 대장동이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까지 딱 짜준 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야 이거로 밀고 나가. 그러면 이명박이 BBK 이 완전 부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이걸 딱 프레임화 시켜서 공격을 해라라고 그 제보자가 프레임을 딱 짜준 거예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하고. 조선일보와 대대적으로 보수 언론들 극우 언론들이 네. 어마어마한 정말 파상 공세 예, 예. 만 건이 넘는 기사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1만 4천 와. 4천 몇 건이죠. 야, 그러면 진짜 죽이려고 딱 작정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 죽잖아요. 네. 진짜. 그냥 기사 때문에 죽겠네. 네. 뭐 재판이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기사로 악마야 마녀야 그냥 죽어 진짜 진짜로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그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네. 그래서 이재명 억울함 푼 거죠? 네. 이 책으로는 최소한 이 책으로는 좀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냥 일반인이 보시기에 네, 이재명이 네. 나쁜 사람이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이 어떻게 토건비리와 싸워 왔는지의 과정을 제가 좀 또 요약을 해 놨어요. 아. 그러니까 백공정자지구 특혜 분양 사건이죠. 네네. 2000년대 초반에 DJ 정부 네. 말에 거대한 그 토건 비리 스캔들인데 토건 비리 게이트죠. 게이트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에 있던 네. 젊은 변호사가 이 백공정자지구 이 특혜 분양 사건을 집요하게 언론에 폭로를 해요. 네. 싸워가지고 결국 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조선일보가 이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다 기사를 써요. 네. 사설에도 이재명이 등장해요. 조선일보 사설에.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폭로를 했다라고 그 정도로 토건 비리의 저승사자인데 네. 토건 비리의 저승사자를 토건 비리의 주범으로 만든 자. 그래서 잔혹극인 거죠. 야,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디올백 받은 명품 의혹 그러니까 디올백 고가품 뇌물 받은 수수자가 갑자기 피해자가 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에서 23억 벌었는데 계좌를 악용당했대. 4천만 원 네. 피해를 먹었대. 그리고 어디 그 외국 나가가지고 그 명품샵, 고가샵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막 돌아다녔는데 그 공권력 이용 돌아다녔는데 호객 당했다 그래. 호객이긴 해는 피해자. 네. 속아서 끌려 들어간 사람. 약간 그 논리랑 비슷하네요. 네네. 잔고 조작을 350억을 했는데 그래서 50억을 이등 부당이득 얻을 거지 최연승 김건희가 윤석열은 50억을 손해를 봤다 피해자라잖아요 사기의 피해자. 네. 아니 진짜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너무 네. 억울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죠. 제보를 합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실제 경선도 불복하고 그다음에 대선도 열심히 안 하고 물론 안 하고. 여러분 이낙연 개 또는 이낙연 선물했던 분 중에 열심히 했던 분도 있으니까 다 그랬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일반화 오려하지 말자고요. 그래놓고는 이제 민주당 욕하고 나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당대표 민주당에서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종로 국회의원까지 종로 아무나 못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끝만 하는거든요. 이낙연이 간다 했을 때도 웃겼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만둬요. 왜 그러면 그래 최재형이가 되게 만들고 네. 그래놓고는 먹던 우물에 자기를 진짜 깜도 안 낸 사람 그렇게까지 키워줬는데 욕을 하고 나가서 이준석 공문을 따라다니고 있어. 아 진짜 나 창피해. 근데 저는 저희는 네가티브를 하니까 실명도 말 안 하고 있는데 네, 실명 안 해요. 가끔만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무 열받을 때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 지금 말도 안 돼 열받아가지고 최대 공익안수 칭찬받아야 될 기가 막힌 행정가를 그렇죠. 최악의 악마나 마녀사냥으로 마치 대장동의 흑표기 같은 사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낙연 캠프의 그 인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열받더라고요. 와, 당시에는 지들이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맞아요. 정말 뭔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경선이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긴 그래서 뒤로 몰래 제보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대장동 그렇지. 비리 사법 맞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가 증명을 할 겁니다. 네, 역사가 네. 증명을 할 거고요.
낱낱이 기록을 우리가 그래서 해놔야 되는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그 맨 뒤에는 제가 뭘 실었냐면 그래서 야 중도에 계신 분들 네. 저희가 하여튼 이 중도에 계신 분들을 설득을 해야 나중에도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아~ 이재명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웠는지 이재명의 결혼식 풍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그 책에 쓴 내용들인데 그거는 이재명의 결혼식에 당시에 그 1991년 3월 31일인가 결혼식을 네. 올려요. 근데 네. 그 결혼식 풍경에 대해서 제가 참석했던 분의 증언을 듣고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굉장히 네, 재밌어요.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결혼식에 이제 그 왔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그 저의 증언을 해주셨던 분이 갔는데 왜 이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지? 보통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렇죠. 예식장에 가잖아요. 네, 네. 뭐 쫙 내고 가는데 진짜 허름한 차림에 남루한 차림에 여러분들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네. 이분들이 결혼식 중간에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축사. 이재명의 결혼을 축하한다. 5분씩 10분씩 막 난리가 났죠. 그게 그거를 거의 뭐 몇 시간을 해가지고 결혼식이 3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밥도 못 먹어. 피로연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 변호사, 인권 변호사한테 은혜를 입은 분들. 아. 당시 대학생 수배자의 가족들. 어려운 분들이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셔서 이재명이 변호해 준 분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 좌판 장사하시는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재명 결혼식에 찾아와 가지고 네. 그 그냥 축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네. 5분 10분씩 축사해서 3시간이 딜레이가 됐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결혼식까지 가 가지고 그랬을까요? 야, 이런 정치인 중에 이런 미담 가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급 아닙니까? 노무현급. 노무현 대통령 구속됐을 때 노동 운동 하다가 그렇죠. 변호사 영화에도 변호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네. 저도 변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박원순 변호사도 나와요. 네. 영화에 보고 네. 문재인 변호사도 나오고 거의 그 급이네요. 네. 아, 진짜로 실제로 권양숙 여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 되게 좋아요. 네, 이재명 대표 보면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네. 그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오상호 전 저 노무현 정부 의전비서관님 오셨는데 우리 안진걸 팀 인센티브에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을 좋아했대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너무 비운의 네. 이 정치 검찰 놈들 때문에. 근데 유시민 대표님은 노무현을 생각하면 나보다는 이재명이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유시민 대표만 그러면 또 조금 모자라잖아요. 근거가. 근데 권양수 여사님이 네. 실제로 되게 오상호 의전에서 친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 응원을 정말 네. 많이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선물도 따로 이렇게 좀 네. 의미 있는 네. 선물도 드리기로 따로 했다고 하고 네. 정말 좋습니다. 당선을 기원하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악마와 마녀사를 나뉘었지만 그래서 좀 이미지가 나빠진 면도 있겠죠.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범민주 진보 세력이라면 최소한 이 사건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건 너무나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이고 무죄를 넘어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악마가 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뿌리는 윤석열이 박영수 로비받고 조우영 등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다 봐준 네, 겁니다. 무죄로 풀어준 겁니다. 그때 그걸 뉴스타파 뉴스버스가 보도했다고 3일 동안 압수했는데 같은 언론에서 아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런 일 아예 없었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조금 수사하려고 그래도 앞서 기자들 막 그냥 김대중 노무현 때 검찰 돌아갔는데 언론사 사주집까지 쳐들어간 거 못 보셨죠 한 번도? 그렇죠. 뉴스버스 사주 아니 네. 대표님 뉴스타파 대표님 집을 네. 털렸잖아요. 언론인 사마디 하세요. 그것을.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인데 그 박근혜 정부가 무슨 제보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서버를 동아일보 네, 서버를 네, 털겠다고 네. 왔는데 그렇죠. 그것도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검사들이 사흘 밤낮으로 있다가 기자들이 막아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언론이 옛날에 그랬었는데 네. 지금 뉴스타파에 하는 행위는 진짜 야 그건 진짜 엄청난 폭력이죠. 네, 폭력이죠. 전 국가 폭력입니다. 그거는 네. 정말로 언론 탄압이고 기자협회나 네. 진짜 언론 노조나 더 적극 나서야 됩니다. 네. 언론인들이 그건 또 제가 따로 촉구하는 걸 하고 물론 언론 노조는 지금 방심이 그 언론 노조 지부 탄압받는 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민원연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뉴스 여러분 뉴스타파, 뉴스버스, 뉴스공장, 서울의 소리, 3뉴스 1소리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와, 책 내용을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해 주셔버리네요. 아예. 아니, 정말 읽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미담 같은 거 재밌어요. 지금 이 책은 서점에서 팔리죠? 예, 지금 서점에서 팔렸죠?
그 출판 기념의 용책이 아니야 이 책은. 맞아요. 임소된 진짜로. 책도 그렇고. 네. 정말 내용이 이건 푸짐합니다. 진짜 사야 돼. 이건 사야 됩니다. 네이버 베스트셀러 근데... 20몇 위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떨어졌어요. 심지어 제 책보다 가격이 쌉니다. 민망하네요. 아, 저희 출판사 분들이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17,000원. 네. 아니 임신 소장님은 김대중과 서태지와의 그 얽힌 삼각 아.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책은 2만원의 가치가 있죠. 예. 아, 그럼. 예. 아, 대표님 얼굴까지 딱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제 책이 이 책이 더 싸다니 민망합니다. 임 소장님은 여기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중학생 임세은 학생이 편지를 펜팔을 주고 받아요. 서태지와 문화 대통령 문화광고 주제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도 실렸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거의 역사서죠. 네. DJ의 96년 새정치 국민의 시절에 네. 편지가 실렸는데 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사초. 사초. 아, 임세은 땅으로서는 사초급입니다. 사초급. 네. 민망합니다. 이재명 이론정론도 완전히 사초급이에요. 네. 이재명이 어떻게 악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칭찬받은 사람이 사초급입니다. 네. 이 두 책을 적극 오늘 강추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됐어. 뭐 이렇게 빨리 흘러? 뭔 일이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네. 나 진짜 오늘 1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밤새 어떻게 된 거야? 밤새 하자입니다. 시간 밤새 하시면 네. 이제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는 걸 하고 우리 텅디피님도 배고파요. 우리가 밥 사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민기자님도 그렇고. 네. 그럼 하남에서는 예.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지금 응원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예. 관악을도 그렇고 하남시도 네. 계속 관악을은 임세은 하남은 민병세은 지금 댓글 많이 올라요. 응원 댓글. 아유, 두 맞습니다. 분이 각각 네. 두 분 입으로 말을 하면 힘드니까 내가 해줘야죠. 출마도 네네. 안 하고 여러분을 두 분을 좋아하는 대표 공약이라든지 대표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지금 뭐로 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뭐 윤석열 탄핵은 기본이고 우리 공약 그게 이런데 두 분은 또 여러분 두 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직 네. 태진과 혁신의 혁신. 핵심 멤버들입니다. 네. 오늘 어제도 기자회견 왔잖아요. 어제도 네. 우리가 정재혁, 부승찬, 김종욱, 임세은 모시고 기자회견했는데 많이 났어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진도 멋지게 찍혀갖고 그분들 아마 선거에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하남에서 네. 지금 네.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네. 예. 오늘 제가 오후 3시에 뭐를 했냐면 하남 미사역의 시계탑 광장에서 새정치 선언문이라는 걸 낭독을 했어요. 기자회견 한다는 건 제가 예, 봤습니다. 새정치 선언문은 뭐냐면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네. 저의 정치 철학은 뭔지를 담은 건데 그거를 발표하고 네. 그 철학에 의해서 제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아둔 거죠. 네. 새정치 선언문을 발표를 해서 예, 그래서 1호 공약을 깜짝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1호 네. 공약도 민생 공약으로 예, 그건 조금 약간 궁금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생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민생 공약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는 확실히 뭐 그 이제 당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 당대표의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아~ 네, 그 이른바 이제 예전에 개딸이라고 하셨던 분들, 네, 지금 이런 적극 분들이 지지자, 있죠. 적극 지지자라고 하셨죠. 이재명 대표의 적극, 네, 적극 지지자들. 이놈들이 네, 이렇게 나쁜 지지자들.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딸도 원래 개혁의 딸이니까 개혁의 딸들인데. 그냥 좋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양아들은 양심의 아들. 그런데 갑자기 개딸을 무슨 폭력범으로 몰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딸을 하신 분들이 개딸이라는 말을 이제 두려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시더라고. 적극 지지자로 다 바꿨잖아요. 한 60대 되신 분들인데 내 딸이 지금 30살인데 내가 갑자기 딸내미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딸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아무튼 그럼 적극 지지자들, 네. 적극 지지자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 주셔서 오늘도 시계탑 광장의 행사에 네. 다들 참석해 주셨고요. 아... 너무나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나 진짜 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아...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고 오... 계세요. 네. 지금 아까 정선수 TV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아, 정선수 TV에 오늘 하남시 있었던 민병선의 네. 새정치 선언은 정선수 TV 또 어디 TV에 올라있어요? 민병선 TV? 민병선 TV에서도 네. 아마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민병선 TV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070명! 와! 네, 우리가 고맙습니다. 1,100명을 빨리, 여러분 1,100명이라 우리 오늘 네. 그만둘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영상은 아직 없네요. 아직은 네, 안 올라가죠. 아직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조만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정선수 TV는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민명선 TV 100명 하고 갑시다. 지역 경제 살려고 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저 아까 지금 사진 네. 지나 딱 보였는데 네. 우리 후보님 대표님이랑 두 분이 딱 찍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부러워? 아니 근데 제가 네. 그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과 가까운 분들은 뭐 다른 분들 사진 찍을 때 찍게 하고 약간 뒤로 빠져 있고 뭐 행사를 가더라도 그분들 옆에 있게 하고 좀 있잖아요. 그러다 네. 사진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저도 저거 딱 하나예요. 아~ 지금 화면에 혹시 띄워 있나요? 탕님이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예, 예. 저게 언제죠? 저게 저게 딱 그 날짜예요. 2019년 11월 4일 제가 임용받고 당대표님하고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얼굴 마스크 아~ 안 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럽다. 당대표님 근데 그러세요? 뭐 이렇게 코로나 전이네. 코로나 전. 코로나 전이죠.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 안 쓰고 막 찍고 근데 당대표님 아마 사진 찍자 그러시면 그랬을 거예요. 야 무슨 가족끼리 사진을 찍냐?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임승수 사장님도 저번에 대표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토론회. 아 토론회. 그 전국적 아니, 화제가 됐던. 근데 종편으로 또 공격을 엄청 공격 받았어요. 공격받았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시민적 대통령은 이재명이 됐다고. 대선 불복녀라고 완전히 대선 불복녀 됐죠. 그래가지고 종편 잘렸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그때도 행사 끝나고 네. 사실 저도 대표님이랑 사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끝나고 좀 계셨어요. 근데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막 가서 사진 찍으시길래 그 지지자분들 몇 분들이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그냥 보고 있다 그냥 나왔는데 아 그러고 나서는 사진 찍을 기회가 없네. 요즘 이제 마음으로 너무 바쁘시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너무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예. 근데 그때 행사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사진을 쓰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그게 마이너스 드려요. 동영상에 그게 종편이라는 엄청나게 보도가 돼가지고 아주 많이 봤어요. 몇 백만 명 이상이 봤을 거예요. 그 뉴스나 사진을. 네. 그러면 뭐 그냥 종편이 인정해줬네. 그렇죠. 제 종편이 찐명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래요. 그때는 개딸의 상징이 됐어요, 갑자기. 개, 이른바 개딸의 상징이 됐어요. 박예슬 아나운서님하고 김진수 두 분이 근데 그때 간 거예요, 그분들이. 개딸의 상징으로. 청와대 부대변인 임승은 개딸 되다 막. 아니, 그런, 아니 나는 근데 기사도 나오고.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도 대표님 네. 좋아하고 그랬어요. 예. 그건 뭐 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네, 아무튼 아, 정말 오늘 금요일 불금인데도 안녕TV에서도 300여 명 넘는 아까 400명 가까이 계셨고 인센티브도 예. 200명 가까이 계시고 아이고. 우리 인사이트TV하고 뉴스맨TV 네. 상당히 작지만 또 수십 명 오셔갖고 진짜 뜨겁게 응원해주고 계세요. 네. 아,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보다 응원의 강도가 세요. 오늘 좀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네. 시간 됐는데 꼭 하고 싶으신 말 하남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바람도 말 바람도 잠깐 아, 이야기하세요. 임 후보님 아니 저는 뭐 아니 오늘 제가 하니까. 바람을 가봤어요. 많이 하니까 하도 그래도 친애하는 후배님이 고생하는데 안 가보는 게 너무 미안해 가봤어요. 뭐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 하죠. 제가 출근 인사 퇴근 인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우리 동네니까. 예, 제가 강동사니까 예. 우리 김용춘 평가사님이나 예. 또 강동구 사는 뭐 셀럽들이 있으면 모시고 와서 강동 하남이 연합해서 우리 민병선을 국회 보내자 캠페인 만만합니다. 어, 네. 할 건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봤어요. 예. 반응 되게 좋긴 해요. 예.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빵끝 웃고 예.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예. 두 시간 동안 근데 예. 서서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네. 아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또 요즘에는 그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약간 저 사적 린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네.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틈 만나면 내가 가야겠다. 또는 임세은 소장이나 임세은 후보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출근 인사나 퇴근 인사, 시장 인사 같이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임세은 후보님 네. 워낙 호감형이시라 다들 좋아하실. 아예 아닙니다. 관악을에서는 뭐 대표 공약이나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짧게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면접 때 이야기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관악에 사고 싶은 일을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작년에 사실 관악구에서 그 많은 흉악범죄가 좀 대표적으로 몇 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꼭 신림동 무슨 사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이런 범죄가 관악구가 1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그냥 이런 특정 범죄가 신림동이라는 이름으로 딱 지어지면서 맞아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에 사시는 우리 뭐 어머님 그 가족 그 어머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전한 관악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걸 많이 홍보하고 관악은 안전한 동네다라는 것을 가장 1순위로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거기 가면은 안전하고 재밌어 좋은 거 많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권도 살리고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곳은 안전하다는 믿음과 또 그런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돼서 많은 분들도 이주해 오는 그런 안전한 우리 관악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게 제 첫 번째였죠. 예. 살기 좋고 안전한 관악. 안전한. 왜냐하면 네. 작년에 그 흉악범죄들 때문에 네. 신림동 하면 거기 범죄 일어나는 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예. 그리고 오늘 대중교통 이제 신림 앞에서 하신 거 봤거든요. 네. 하남도 그런데 하남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지하철이 아직 덜 뚫려 있고 또 버스도 불편해요. 서울로 네. 왔다 갔다 보니까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에게. 대중교통 확충.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
획기적 절감. 그렇죠. 오세훈의 기후동행 카드 정도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2,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럼요. 정말 지하철, 버스, 따릉이. 무제한 환승 대기. 마음껏 타고 다니게. 그러면 대기 환경 엄청 좋아지고요. 교통체증 확 줍니다. 이런 파격적인 걸 우리 민주당의 젊은 후보들이, 후보님 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후보들 연합해가지고. 네, 우리 연합,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 확 줄여서 출생률 높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한 푼이라도 내끼려고 하는 분들 그 마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전철로 이렇게 뛰어오는데 이제 환승되니까 다 그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승용차 타고.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전원기 변호사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는데요. 네? 전화 연결. 예, 전원규 변호사님. 댓글 계속 달고 계세요. 예. 아, 전원규. 전원규 변호사님. 소환령이 내렸구나. 그, 여러분,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전원규 변호사님 전화해서.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그 윤석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전화 받으면. 예, 그럴싸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예.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전원규 변호사님 목소리를 예. 듣고, 오늘, 안녕TV, 임세현TV, 인사이트TV, 뉴스백TV 더 재밌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예. 10만 전변. 예. 여기 안진걸 TV에 제가 출연했는데요. 제가 지금 전변을 홍보를 좀 했어요. 아, 보기 좋습니다. 그 저기 여기 그 전화로 우리 저 절대 존엄의 성대모사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댓글 왔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여기 옆에는 김건희 여사님이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부분 두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싸움을 하시면 돼요. 스피커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승렬이 형, 저 동훈이도 와 있습니다. 저번에 어깨를 툭 쳐갖고 네. 기분이 굉장히 나쁘세요. 하나 좀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 내가 너한테 도움 좀 해봤나? 바로 나. 승렬이 형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저 동훈입니다. 아너 임마 임마 너 옛날부터 까진 놈이냐? 그래 아씨. 이 자식이 엄마 옛날부터 아씨 가지고 임마. 아씨 나. 아씨 지금 술 먹어? 아씨 지금 술 먹어?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씨? 뭐 하고 있어 지금? 야 동훈아 너가 어떻게 된 거야 임마? 야 얘기를 좀 진작했어야지. 아이씨 나 지금 가택연금 중이잖아. 옆에 저희 부인 와 계시는데요. 네. 지금 부인이랑 대화도 해주십시오. 여보 아이씨 미안해. 아니 내가 언제 디올백 받아. 그것 좀 어떻게 해봐. 그것들 어떻게 좀 해봐.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 가택연금 가느라고. 아니니까 뭐 에르메스도 아니고 뭐 고장 뭐 디올 받은 거 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이건 잘어. 잘어. 역시 형님은 대인매십니다 형님. 헤르메스도 많이 받으셨죠 사실. 아니 그건 내가 언제 받았다 그래. 그건 한 4개 갖고 와야 아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씨 우리 아씨 나 요새 비행기 타고 나가고 싶어 죽겠어.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나 요새 지금 조미수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좀 어떻게 해봐. 아 그거? 알았어. 아 내가 비행기 한 두 대 띄워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미국 찍고 유럽까지 한번 확실하게 내가 가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하겠습니다, 여보. 그리고 나 그리고 감옥 가기 싫네. 자꾸 특검이고 어떻게 할 거야. 자꾸 특검 얘기하는데 그 야당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야당 좀 죽여봐봐. 아 짜증나 죽겠어. 여보 아 돌아오는 좀 설날에 장모님처럼 우리 얼굴 배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자기 그 도로 다 우리 뚫려야 우리 만날 수 있어. 엄마 도로 그거 확실하게 하래. 못하고 아 그러면 장모님 좀 인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거기 가기 무섭더라고. 나 거기가 무서워. 아마도 형수님은 장모님 만나셨다가 바로 본인이 감옥 갈까 두려운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또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형님 비싼 양주 먹고 계십시오. 그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청남동으로 갈까요? 야 인마 넌 인마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청남동은 안 되지. 옆으로 인마 좋지 않냐. 아 여기까지. 와 너무 잘하신다 전 변호사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좀 급하게 하느라고 아니요 목소리가 좀 그런데 더 좋았고요. 어떻게 김건희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땠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아 최고죠. 제가 원래 임세현 후보님 옛날부터 제가 방송에서부터 잘 보고 있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불쇼에서도 만나고 오다가다도 만나고 스픽스에서도 뭐 스카우트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 방송도 좀 하시죠?
요즘에는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 옛날 때 스트레이트 한번 나가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아, M 스트레이트 나갔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안진걸 TV, 임센식당 TV에도 모시고 또 제가 여기저기 방송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기 민병선 당선, 임센 당선 한번 소리 지르고 마무리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네, 우리 하남 민병선, 관악 임세원 좋아 빠르게. 예, 좀 이따 국회 앞으로 오세요. 네. 저녁 살게요. 예. 와, 너무 재밌다. 아이고, 너무 잘하신다. 예. 아, 야, 이거 근데 스피커폰이라 평소 실력의 한 50%만 그러니까 소리가. 예. 안 그래도 임생식당 팀에서도 네. 지금 난리 났어. 쌍방울, 확근양, 윤금순, 우리가 이긴다님 네. 다 너무 잘한다. 크크크. 네. 다들 여진김은 안진거님 최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안진거님 네. 이제 선생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엄청 길어졌어요. 저희가 오늘 이거 완전 특집 방송이다 진짜. 우리 지금. 그러니까 80분 하고 있어요. 80분 지금. 제가 아, 나중에 네. 전홍규 변호사 매니저를 하려고요. 개그맨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두 분의 매니저를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두 부부의. 예, 예. 두 부부의. 야, 여러분 정말 민주당이 복받았네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청년 정치인, 신인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 뭐 우리 안진걸TV 오신 분들이 대부분 신인들 많잖아요. 다 대부분 그러셨다고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 느끼실 거고요. 또 임생식당 TV는 더더욱 본인이 이제 임 소장님 함께 뜻을 나누는 청와대 동료들이나 또 이재명 후보로 당선해서 했었던 분들을 계속 초대하셨는데 정말 보기 좋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한데 네.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 겸. 예. 예. 아, 그러면 예,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여러분들의 권리고 여러분들의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정치 철학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 국민들이 가진 집단지성을 모으는 대리인을 하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끝까지 여러분들의 정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임센 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예. 하고 문을 닫으시죠. 오늘. 네. 자, 이제 식당 문 닫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저나 또 민병선 우리 후보님 많이 응원해주셨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가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민병선 우리 후보님이 저희가 잘 돼서 만약에 여의도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과 뭐 대차게 싸울 것이다. 네,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민병선 우리 후보님도 당연히 그럴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정부 사기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둘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조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가 청년이고 신인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뛰는 거 어떻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제 후원에 예, 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17만 예, 17만 네. 세액공제도 되고 뭐 제가 또 슈퍼챗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안 막지 않았겠습니까? 무수익 채널로 돈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달라고 할 때는 좀 아 그럼요. 뻘쭘하고 민망하죠. 다들 어려우신 거 알면서 제일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나중에라도 우리 안진걸 TV나 임생식당 TV에 후원의 자막 올리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뭐 안 들어간 거죠. 예, 예. 아 그래도 지금 특집 PD님이 그 후원에 웹잡을 올려주셨네요. 네. 거기 보면 후원 계좌도 나와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예. 민병선 후보님은요 후원의 계좌 후원에 이제 거의 만들어 가고요. 네. 제가 조금 늦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곧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함께했는데 사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도 안진걸 소장님한테 오늘 오다가 오늘 좀 짧게 가시죠. 8시 안에 끝내시죠.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네네. 하다 보니 말씀도 네. 너무 잘하시고 재밌는 네. 얘기도 많고 해서 정말 즐거운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일단
두 분 덕분에 제가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민병선 후보님 정말 저희가 보증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분이고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인성도 좋으시고 이렇게 어른께 인성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젠틀하시고 말씀 딱 차분하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찐 이재명 동지입니다. 네, 거기다 실력까지. 네, 실력까지.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하남의 지인 있으신 분들은 꼭 우리 민병선 후보님 꼭 응원해주시고 연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 식당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병선 TV, 인사이트 TV, 임센식당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병기PD님 마무리.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합니다. 또 만나요. 하늘에 바라고 바람이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